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 참가 호소를 위한 1인 시위와 기도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산후위 스님들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어제 서울 종로 보신각 앞 광장에서 내일 열리는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습니다. 희생자 유가족은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됐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며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추모제에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후위 스님들은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광생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며 정부에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